못 갖춘 마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못 갖춘 마디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갖추지 못한 마디를 뜻하는데요. 곡의 첫 마디가 박자표에 지지된 박보다 적은 마디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4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4개 있어야 하는 4분의 4박자 곡에서 첫 마디가 4박보다 적을 때 우리는 이 마디를 못 갖춘 마디라고 합니다. 악보를 예로 들면 이런 식이죠. 첫 마디가 다른 마디들보다 짧은 게 보이시나요? 못 갖춘 마디의 특징은 첫 박이 무조건 생략되기 때문에 강약약, 강약, 중강약 등 첫 박에 강세가 들어가는 서양 음악의 특성상 강박이 생략되게 됩니다. 이거 왜 쓰는 걸까요? 음악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여기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몇 가지 그럴듯한 가설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울음소리를 따라하기 위해 노동을 할 때 보조를 맞추기 위해 춤 동작을 맞추기 위해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이 유력한 가설들 중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언어의 억양에 점차 높낮이가 뚜렷해지면서 음악이 생겼다는 가설입니다. 이 말은 곧 음악이 언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 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oy인데요.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대부분의 경우 the boy, a boy 등 관사와 함께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중요한 명사는 뒤에 오고 그보다 덜 중요한 관사가 항상 앞에 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the boy를 발음할 때 강세는 the와 boy 중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boy에 있겠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등 관사가 발달한 언어에서는 명사가 문장의 처음에 오면 말의 강세가 맨 앞에 올 수 없게 됩니다. 또 관사 외에도 for, to 같은 전치사와 my나 your 같은 소유격 인칭 대명사 역시 명사 앞에 오지만 강세는 더 중요한 명사 쪽에 오게 되죠. 다시 못 갖춘 마디로 돌아와서 못 갖춘 마디는 강박이 생략된 마디입니다. 음악이 약박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가사가 있는 음악을 만들 때 작곡가들은 가사의 강세, 높낮이 등을 음악에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뮤직 혹은 피아노 같은 식으로 선율을 작곡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못 갖춘 마디에 명사를 그 다음 마디의 첫 박에 배치한다면 음악의 강세와 언어의 강세를 일치시킬 수 있겠죠. 독일어로 작곡된 슈베르트의 가곡과 많은 샹송들이 반주는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하지 않을지언정 성악선율은 대부분 못 갖춘 마디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관사가 없는 라틴어를 가사로 한 모테트들에서는 못 갖춘 마디를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렇다면 가사가 없는 기악음악에서 못 갖춘 마디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곡가들은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욱더 빛나고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두고 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곡가라면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나요? 내가 원하는 부분이 반짝이고 분명해야 한다면 그 앞부분을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 곡은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후진소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베토벤은 비록 이 곡을 작품 번호도 매기지 않았을 만큼 대수롭지 않은 곡이라고 여겼지만 이 곡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이 곡의 앞부분은 마치 네 박자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엘리제를 위하여는 놀랍게도 세 박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곡의 못 갖춘 마디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박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명확한 강약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4분의 3박자의 왈츠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왈츠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리듬 패턴 때문입니다. 왈츠는 강약약의 리듬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는데요. 우리는 이때 이 한 개의 강박과 두 개의 약박을 하나의 묶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세 박의 묶음을 듣고 왈츠를 세 박자라고 느끼는 것이죠. 베토벤은 엘리제를 위하여의 선율이 더욱 매력적이게 등장하게 만들고 싶었고 이를 위해 그 시작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들리도록 설계를 합니다. 바로 못 갖춘 마디를 사용해 마치 이 곡이 세 박자가 아니라 네 박자인 것처럼 들리게 만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박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강약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엘리제를 위하여의 시작 선율은 한 곳만을 맴돌기 때문에 강약을 알아채는 게 쉽지 않죠. 그 틈을 타 베토벤은 여기에 한 박의 못 갖춘 마디를 끼워 넣음으로써 이 선율이
마치 네 박자로 들리게끔 감쪽같이 변장을 시킵니다. 오른손의 짧은 선율이 끝나고 왼손의 저음이 연주되어서야 우리는 처음으로 강박을 느끼게 되고 이 부분을 곡의 시작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흘러나오는 음악은 충격적이게도 세 박자의 아름다운 선율이죠. 네 박자인가? 하며 자아낸 물음표를 어? 세 박자였잖아? 하고 느낌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엘리제를 위하여의 선율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 베토벤의 계획은 대성공인 게 틀림없어 보이네요. 못 갖춘 마디는 이처럼 가사의 억양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음악의 시작 부분을 애매하게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그럼 꼭 이렇게 이유가 있어야만 못 갖춘 마디를 사용할 수 있냐고요? 사실 쓰고 싶으면 그냥 써도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한 못 갖춘 마디와 철저한 계획과 명분을 가지고 사용한 못 갖춘 마디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클래식 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